가정법 저거 채점할 수 있는 시간 주고 피드백 할수 있는 시간 줄게요. 자, 일단 집중. 일단은 대비 해설 먼저 하면서 아 내가 이 개념이 이거였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여러분 볼게요. 자, 대비 답지 부분 같이 펴보시고요. 여러분 책 틀린 거 채점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해시켜 줄 거야.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 다 까먹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아 맞다 이게 EMFM였구나 하면서 돌치면서 내 거를 만드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자 많이 틀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개념을 아는 거가 더 중요해. 알았어? 여러분 아 제가 얘기했던 이거 다 맞는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거 중3인지도 제대로 못해요. 알았어? 자 한번 볼게. 일단은 여러분 가정법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어? 얘들아 가정법은 내가 뭐라 했니? 그렇지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시제가 밀린다 했던 거 기억나? 시제 밀렸다 그랬어. 다들 기억하셔야 돼 얘들아 알았지? 시제는 동사 생긴 거야. 시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과거의 재미 맞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 모양이 과거인데 시가는 현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if 주어 다음에 과거문도 쓰고 여기 우쿠슈마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조가형이라고 쓸게요. 소동사의 과거형 이거 지금 목숨이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줄임말로 이해해야 돼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까지. 여러분 과정법에서 이 패턴을 놓치시면은 앞으로 과정법에서 계속 틀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페널티 부과한 거예요. 알았어? 자, 그 다음 과정법 과거 완료. 아까 과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언제일 시간으로 따지면 내가 현재라고 했어요. 현재 지금 뭐뭐 한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이었어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선생님이 시간 언제라 그랬니? 시간 언제야? 시간은 과거예요. 과거는 더 이전시킬 수 있는 거 지금 과거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if 다음에 had to be가 들어가 있고요. 우쿠슈마 다음에 had to be가 들어갔는데 조동사는 당연히 규칙이 있어? 동사 원형으로 had to be로 바뀐다. 맞지? 자 그래서 그때 네가 그거 했더라면 그때 뭐 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해야 돼. 티지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좋아.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자 IVC 가정법이랑 SIF 가정법인데 얘네들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좀 많이 어려워서 얘기 안 했었는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상대시제라고 해요. 상대시제. 선생님 극단 게 뭡니까? 그럼 볼게. wish라는 현재가 있고 wish라는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절 이하에 여러분들 과거 동사 보면 앞에 있는 동사의 시간과 똑같다는 얘기야. 아니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영장에서 위시라는 현재만 나와있다고 칠게요. 알았어? 그때 여러분들 과거 동사 쓰면은 예의 시간, 현재 시간, 시간 똑같이 현재예요. 알았니? 그런데 앞에 만약에 과거 동사가 나와있다고 칠게, 위시가 나와있다고 칠게. 위시 드가 나있으면요 과거도 쓰면 앞에 있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과거야. 아 얘가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따라할 수 있어? 따라할 수 있니? 좋아.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 헤드비가 나있으면요 자 아까 전에 위시가 현재고 위시 드가 과거라고 했죠. 자 헤드비 쓰면 얘는 선생님이 더 이전 시간이 됐어. 더 이전 시간. 위시라는 현재 시간이 있으면 얘보다 더 이전 시간이 과거가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나한테 치면은 이해되고 있어? 다시 한번 이해해야 지금 이해가 더 중요해 얘들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위시라는 과거가 들어있으면요 얘보다 더 이전 시간 대가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민정이도 이해되고 있어? 좋아요? 자 이 개념이 이거 상대시제라는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이 개념이 as-if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as-if 똑같이 해볼게. 자, as if 가정법이 들어가 있으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동사가 있고, 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있어요. 과거 동사가 있는데, 뒤에 as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 있으면, 얘 시제랑 얘랑 똑같이 쓴다고 그랬어?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게, 이 과거 동사가, 이 현재 동사가 나 있으면, 뒤에 과거 동사 썼어. 그러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해석할 때. 시제가 과거예요, 지금. 알았어? 그 다음, 앞에가 과거동사가 나 있고, 뒤에 과거동사 쓰면은, 앞에 있는 시제랑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시간, 과거를 해석하셔야 돼. 최후에 얘기되고 있어. as if랑, 아이디 시험을 해요. 너희들 처음 들었을 때, 저게 뭐야? 당연하지, 처음 봤으니까. 처음 본 거예요. 제대로 처음 본 거예요, 이거.
이전 가정법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시제 너무 어렸을 때 얘기도 안 했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앞에 밑에 자, 동사 형태가 나와 있고 얘가 과거가 나와 있다 칠게요. 자, 그 다음에 had a BB had a BB가 나와 있으면요 앞에 해보다 더 이전 시간이 나타나는 거야. 더 이전이야. 자, 그래서 이전 시간, 그래서 얘가 만약에 현재였으면 과거, 그 다음에 앞에 과거가 나와있다 칠게요. 과거가 나와있어? 그러면 얘는 시간 언제니? 과거보다 더 이전이네? 뭐야? 대과거. 굳이 과거 아니려고. 대과거. 얘들아 까먹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가정법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어진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거 여러분 이쪽에 월라퍼가 나와있어요. 월라퍼라고 쓰면 여러분 월라퍼라고 쓰면 여러분 저거나 무엇무엇이 없으면의 뜻이에요. 없으면 여러분 무엇무엇이 없으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얘는 시간이 언제야? 과거 시제 썼네? 과거 시제 썼네? 시간 언제니? 시간 언제야? 얘들아 얘기해봐. 시간 언제야? 과거 시제 쓰다 거짓말로 밀렸을 거잖아 지금. 시간 언제죠? 그렇지! 좋아. 얘 시간 현재야. 현재야. 알았어. 우리 동화 쓰고 있니? 지금 쓰러 써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풀을 내가 날려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도치될 수 있다고. 이 풀 날려버리면 what is not for? 도선이 도치 왜 씁니까? 강조하려고. 알았어. 눈이 딱 튀잖아. 그 다음에 for for without 쓰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일단은 저거나 구라고 저거나 구라고 저거나 구 구야 구로 무엇이 없으면의 뜻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좀 천천히 해. 얘들아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니? 자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아까 전에 had a BB가 들어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겠네요? 시간 언제니? 얘들아 얘들아 시간 언제야? had a BB 들어있으면 어, 근데 시제는 과거 완료 맞아. 봐봐. 시제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과거 완료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 과거 완료 시간 안 들어야지, 시간. 거짓말에서 밀렸을 거 아니잖아. 현재? 과거 완료인데? 그치, 과거예요. 과거야. 그래서 자, 적어봅시다. 자, 어디였지? 그럼 얘는요, 무엇 무엇이 없었다면의 뜻이야? 무엇무엇이 없었다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뜻이에요. 과거의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if를 날려버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치가 된 겁니다. if를 날려버려서 had it not been for 도치를 시켜버린 거야. 따라올 수 있니? 자, 그 다음에 before, without 얘는 똑같이 구예요. 여러분 구라고 쓰는 거는요 얘는요 이 구라는 뜻은요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없었다면 둘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어? 아니 선생님 그럼 어떤 말 보고 한다고 하니까 뒤에 있는 동사가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지 그거 밑에는 조동사 과거 happy가 나오고 있죠. 그거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녀석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금 저동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나왔어요. 지금 하는 개념이 고등학교 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 손에 전해드릴게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 힘든 거 알아요. 영작하면서 지금 가정법 많이 힘든 거야, 시즌 때문에. 근데 지금 하면 많이 익숙해져야 돼. 알았니? 자, 그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는 그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이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as if가 들어가 있네. as if가 들어가 있고 지금 잘하는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맞죠?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이야.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이에요. 내가 아까 as if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동사나 시제가 같으면 뭐 쓴다 그랬어? 옆에 잘 살짝 보시면 시제가 똑같으면 아니 시간이 똑같으면 뭐 쓴다 그랬어? 무슨 시 쓴다 그랬어? 옆에 다시 한번 우리 해석을 보니까 as if 앞에 있는 시간이랑 같으면 내가 뭐 쓴다 그랬어? 여기는 과거 동사 그렇지 그랬을 때 뭐 쓴다? work he worked at 그리고 얘들아 as if건 I wish건 다 나머지 무조건 월 씁니다. 과거 비동사는 알았어.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볼게요. 그는 마치
답을 알았던 것처럼 미소 지었다고 나와있어. 여러분 우리 한번 해석을 보고 생각해보자. 아는 게 먼저예요? 미소 지은 게 먼저예요? 어떤 게 더 먼저니? 미소를 알았던 것처럼, 먼저 안 것처럼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해서 딱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볼게. 시우쌤이 어디 보자. 여친구 없어? 여친구 없다고 할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얘기를 하면 시끄럽게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야 나 여친구 있는 것 같아 하니까 너희들 딱 있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럼 너희들 상황은요, 시우쌤이 여자친구 없는 걸 먼저 알고 있는 게 먼저예요? 웃은 게 먼저예요? 웃은 게 먼저야? 먼저 알았으니까 웃은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가 먼저고 얘가 두 번째야? 그럼 생각해봐. 미소 지었다가 지금 이미 과거 동사예요. 과거보다 아까 전에 as if가 들어있을 때 더 이전 나타낸다면, 과거보다 더 이전 나타낸다면, 여기 옆에 있죠? 더 이전이면. 어디였어? 자, 더 이전 시가 나타내면, 얘보다 더 이전이면 뭐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had to be가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답을 알았던 것처럼 had to be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채원이야, 이해되고 있어? 좋아, 이제 이해되고 중요해.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의사는 진병이 존재하지 않기를 소망했다라고 나와있어. 자, 소망을 했는데 존재하지 않게 지금도 이때도 안 존재했으면 좋겠어라는 시간이 같아요. 얘들아, 맞죠? 시간이 같으면, IEC에서 시간이 같으면 내가 뭐 쓴다고 그랬니? 어디죠? IEC에서 시간이 같으면은 과거동사. 맞죠? 과거동사야. 과거동사가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would exist라는 과거동사가 들어가 있죠. 지금 다 돌아다녀서 이렇게 시제에서 지금 틀렸어요. 시제에서. 시제 조심해야 돼, 가장 부분. 디즈, 괜찮아 있어? 이 수업 시간에 주면 안 돼. 자, 따라 선생님.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지금, 가정법의 랜생이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영화가 없다면 나의 삶을 지루할 텐데, 라고 할 때, without movies. 그러면, would be라는, would be가 들어있어? would be가 들어있어. 여러분, 가정법, 과거네요. 시가 먼저죠, 시가? 가정법, 과거네. 과거네? 시간 언제야? 그렇지, 현재 밀려 쓴 거야,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 without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옆에 정리했다. without을 뭘로 바꿀 수 있어? 자, 현재라는 걸 알 수 있게. 얘가 현재였죠? what이나 before, without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똑같이 적용시켜서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꾼 거야. 이게 지금 없다면 그 다음에 before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뒤집어서 what이나 for movies 이렇게 바꿔도 돼. 이해되고 있어? DJ 이해되니? 도착하러. 자, 그 다음부터 밑에 볼게요. 자, without 3번 전화가 없다면 많은 시대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텐데 라고 나와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could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 could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 그러면 가정법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could 동사 원형이네. 가정법 과거네요. 가정법 과거. 시간 언제야? 시간 언제야? 현재. 현재니까 여기서 여기서의 without은 현재의 without이구나. without이나 buffer은 현재 과거 믿어가져야 되는데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 선생님이 그때 이거 빈칸 여기 4개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4개니까 were in not for 도치시켜서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그걸 물어본 거였어. 여기까지 했니?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시간 조금 더 줄게요. 빨리 채점하고 모르는 거. 지금 그냥 싸운 상태에서 채점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 리딩 큐 단어 먼저 볼게요. 17번 단어 먼저 켜주세요. 자, 17번 단어인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옆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 이쪽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자. 자, 지금 하나씩 보면서 푸쉬 드릴게요. 머릿속에 아 얘가 이 뜻이구나 하면서 집어넣어주세요. 시작!
자, 얘들아 잘 봤니? 자, 오케이. 그러면은 자, 리딩큐 우리 얘 한번 펼쳐볼게요. 자, 우리 보니까 퀸 네페르티티라는 사람이 나와있네요. 자, 딱 보니까 느낌이 약간 이집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들아. 맞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 자, 같이 한번 보여볼게요. Who does this structure describe? 이렇게 했어. 자, 누가 이 지금 누가 이 조각상을 지금 describe 새겼냐 혹은 묘사했냐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딱 자, 누구를 딱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야 지금? 그치, 사람인데 여러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딱 보니까 그렇지, 여자이죠. 자, 두 번째 ancient Egyptian 어머니에서 자 우리 자 누구를 지금 조각품을 묘사한 거냐 하면은 자 여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킹은 여러분 보통 남자죠, 얘들아, 맞죠? 그리고 젊은이 동일 아니죠, 얘들아, 맞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우리 총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독일의 주요한 박물관 attraction은 한 여성이 depicted한 sculpture라 해서 안 내미신다. 빨리 가. 어떻게 잘 됐어요? 그게 attraction 무슨 뜻? 뭐라고? 그렇지, 명물. 여러분, attraction 하면 매력. 매력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을 막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명물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자, 박물관의 주요 명물. 자, 명물을 한 여성을 deficit. 이렇게 나와있어요. deficit. 티즈 무슨 뜻이야? 그렇지, 묘사가, 묘사가, structure. 그렇지, 조각상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잘했어요. 이는 기원전 14세기의 에이션트의 이집트 작품으로 주인공은 네페르티티 여왕과 왕은 이퀄한 대우를 받고 전투에 직접 나가서 에너미와 맞서 싸운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있어. 자, 그러면 TJ 누르시켜봐. 3, 2, 민정이. 자, 우리 민정이 해볼게요. 민정아, 에이션트 무슨 뜻이야? 그렇지, 알고 됐어요, 우리 민정이. 자, 고대인. 또 그 다음에 equal 민정 무슨 뜻이야? 그렇지, 같은 동등한 5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시점 나와서 에너미에 왔었대요. 민정아, 에너미 무슨 뜻이야? 에너미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저기요.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께 또한 이집트의 religion을 바꿔 유일신을 worship하는 체제로 변화시키기도 했다라고 했네. 자, 민정 두시게봐. 3, 최대야 religion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저기요, 잘했어요! 그러면 유시는 worship! worship 무슨 뜻이야? 그렇지, 예매하는 잘했어.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remain 남아있다 라고 남아있네요. 9번입니다. 자, 읽어드리니. 자, 그러면요, 우리 뒤에 skin이라는 거 봤건데, 자, skin.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어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요, 일단 얘 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C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맞죠? 자, 보래요. 네파르티티, 네파르티티를 at Nessus Museum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여기 이 박물관에서 네파르티티를 말하라고 나와 있는 이게 주제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The power and mystery of Nefertiti. 네파르티티에 대해 미스테리와 힘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힘이라는 데 여러분 얘가 여기서 무슨 뜻이 적거나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권력이라는 뜻이야. 권력과 수수께끼 혹은 미스테리라고 보시면 돼. 자, 3번 The tragic 왜 잘렸냐? 뒤 뭐예요? 잘렸네. The tragic death of the Egyptian queen. 자, 이집트 여왕의 지금 여러분 tragic 밑 줄 tragic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극적이라는 뜻이요. 자, 비극적인 death, 죽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 스킨 문제를 풀 때는요, 지금 선생님 붉은 글씨만 30초 주겠습니다. 30초 붉은 글씨만 보면서 문제 한번 찍어보세요. 준비 시작.
오, 미디엄 좋아. 공원도 정답? 귀여운 티지. 왜 이렇게 졸라보고 점 쪘어? 자, 얘들아, 정답 몇 번이니까? 얘들아, 정답 2번입니다. 맞은 친구도 자기가 틀린 친구도 괜찮아. 틀릴 수 있어요. 스킵한 거잖아, 지금. 맞지? 자, 여러분, 5분 주실 후에 이거 나갈게요. 오케이. 자, 계속 가봅시다.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번 정답이었는지 한번 보내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소문보사 표시하면서 같이 따라올게. 뒤에 있는 친구들 잘 보이죠? 잘 보이지? 자, 같이 한번 화면 세웁시다. 자, 첫 번째부터 소문보사 같이 표시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잠깐만. 오케이. 자, every year. 자, 매년. 자, 연도. 아, 우리 시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게 보사구나 생각하면서 따라와. About half of million people. 야. 50만 명의 사람들이 visit 방문한대요. The 자, Nelson's Museum. 자, 신박물관을 방문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장소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ADM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about이라고 쓰면은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무슨 뜻이냐?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약, 대략. 숫자를 앞에 두면 약, 대략이라는 뜻이야. 밀리언은 여러분 이거 몇 만이죠? 100만이야. 100만이야. 100만의 half 절반이죠. 100만 절반. 그래서 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신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했어. 됐니? 좋아요. 자, 밑에 해볼게요. This museum's main attraction. 이래서 자, 이 박물관의 주요 명물은요. It's an ancient sculpture. 그래서 자, 우리 고대 조각품이네. 고대 조각품이네. 자, 고대 조각품인데 어떤 조각품? The depicted the head and neck of a lovely man. 이렇게 했어. 자, 대부터 원앙까지 관을 갖고 AM으로 꾸며주고 있네. The man depicted the head and neck. 자, 머리랑 목을 묘사한 거네요. 누구에 대한? Of a lovely woman. 이렇게 했어. 사랑스러운 여자의 목과 머리를 묘사하네. 자, 여기서 이 대 무슨 뜻이 니 민재야? 무슨 대? 아, 관계? 관계 뭐? 얘들아, 뒤에 주어만 봤는데? 뭐야? 주격? 관계를 묘사하구나. 주관대, 주격 관계 대명사. 얘들아, 배웠던 거 다 적용해. 형용사 절로 보내준다. 오케이.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좋아. 자, 밑에 볼게요. This sculpture was created in 1345 BCE. 이렇게 해서 이 조각품은요 was created 만들어졌대. 언제? 1345년 BCE 기원전 1345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나와있네. 자, 얘들아, was 50. 이거 무슨 개냐? 뭐야? 수동태잖아, 수동태, 수동태.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It is. 자, 그것은 그냥 one of the most famous symbols of Egypt.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상징 중에서 하나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the woman is Queen Nefertiti. 자, 이 여성은 지금 누구래? Nefertiti 여왕이라 나와 있어. Whose name means the beautiful one has come. 이렇게 했어. 자, 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 AM으로 꾸며주고 있네요. 이름이 의미한대요. 자, 아름다운 사람이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 Nefertiti.
자, 그 다음도 볼게요. She is the only Egyptian queen. 자, 유일한 이집트 여왕이에요. That appears.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 In ancient works of art. 그랬어. 자, 우리 모대 예술품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집트 여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을 꾸며주고 있네. 자, 다 여기까지 적었어. 정원이. 자, 그럼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자, 한번 볼게요. 위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요쯤에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중간쯤에. 자, 우리, 신박물관에, 자, 우리 신박물관에 누가 있냐면요. 한 고대 조각품이 있었어. 이걸 보기 위해서 50만 명의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죠? 신박물관에 지금 고대 조각품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고대 조각품이 있어서. 자, 근데 이 고대 조각품이 누구를 묘사한 거야? 자, 여성을 묘사하고 여성의 머리랑 목을 묘사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맞죠? 자, 얘네들 특징이 나와 있는데, 얘가 첫 번째, 기원전 1345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얘는요, 지금, 유명한 이집트의 상징이네. 상징 중 하나였대. 이 상징 중 하나였다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였어? 네페르티티였대. 자, 얘의 의미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왔다라는 얘기였어. 아름다운 사람을 봤어요라는 얘기였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다 적었어? 적었니? 좋아.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볼게요. 자, Queen Nefertiti and her husband. 이렇게 해서. 자, 네페르티티랑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요. 그 남편이 누구야? 자, 아케라텐 파라오. 파라오 아케나나타나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Lake 살았대요. 어디에? In the 14th BCE 기원전 14세기에 살았다라고 나와있네. 꽤 오래전 사람인가봐요. 자, 내려갈게. 좋아. 그래서 Nefertiti was not only known for her beauty but she was also unusually powerful. 이렇게 했어. 자, 우리 Nefertiti라는 사람은요, 자, 유명할 뿐 아니라, 얘 아름다움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자, 난 언니 새로운 표시, 더 새로운 표시. 자, 얘네들의 뜻은요, 얘네들의 뜻은 그냥 적어볼게. 자, 어머뿐만 아니라, 어머도란 뜻이야.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야.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더, 자, she was also, 그 여자는 또한, 어떻대요? Usually, 보통, 자, 패드가 안 맞네요. Powerful, 되게 강력했었다라고 나와있네. 아름답고 강력하게 됐대요. 관련 좀 있었나봐? 좀 센가봐? 내려가볼게요. 자,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은요, seemed to treat her as an equal. 그녀를 동등한 위치로 대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남편이랑 옛날에는 남자가 왕이었는데, 얘도 지금 똑같은 권력을 가졌나봐요,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And several ancient works. 자, 몇 개 고대 작품에서. She's bravely fighting Egyptian enemies. 이렇게 해서.
자, 그 여자가 지금 뭐 했대요? 용감하게 싸웠대. 용감하게 싸웠대요. 누구랑? 이집 적들과 싸웠대요. 어디에서? In battle. 전투에서. 전투에서 싸웠나봐. 오, 되게 용감한가 보다. 여자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었어. 보통 남자들이 잡아놨는데.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요. 됐어? 자, 그래서 Nefertiti and her husband. 자, 네페르티티랑 그녀의 남편이 also 또한 changed, 바꿨대요. The Egyptian's religion. 종교를 또 바꿔버렸다고 말했어. 자, 얘기해 줬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한 거. 자, 아까 전에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네페르티티가 얘가 어땠대요? 얘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거랑 권력이 있었대. 힘이 있었대요. 아름다운 권력 둘 다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가 지금 남편이랑 지금 우리 네페가 그렇게 네페가 권력적으로 지금 되게 동등했다고 나와 있어. 되게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네페르티티가 또 어디서 싸웠어요? 전투대에서죠. 얘가 전투대였어, 얘가. 자, 우리 네페르티티가 뭐 하는지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집트 종교를 바꿨습니다.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네페르티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어? 얘가 지금 중심이야. 연결되겠죠? 좋아요. 자, 뒷장 넘겨봅시다. 자, 뒷장. 자, 그래서 보니까 They were the first leader. 그들은요, 지금 최초의 지도자였대. 어떤 지도자? To worship only one god, Athene. God of the sun. 아테네. 자, 뭐 하는? 지금 섬겼대요. 유일신. 신이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지금 태양의 아들을 섬긴 지도자들이었대. 자, 여기까지 좋은데, 그러나 There is, 자, 뭐가 있어? A mystery. 뭔가 수수께끼가 있대. 네페르티티. 네페르티티에 대한 수수께끼가 있었대요. 그럼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 좋은데, 무슨 수수께끼였냐? 12 years after she became queen. 그래서, 자, 여왕이 되고 나서 12년 정도 후에, 자, 그 여자가 여왕이 되고 나서 12년 정도 후에 The visit of her, 그녀를 묘사한 게 in art, 자, 예술에서 그녀를 묘사한 게 suddenly, 갑자기 stop, 멈췄다라고 나와있네. 갑자기 멈춰버리고 탁 멈춘거야. 됐어? 됐니? Some experts think, 자, 일부 전문가들은요 생각했대요. She died, 그 여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대. 다른 사람이 think 생각했대요. 자, 이 전체 목적은요. She replaced, 그 여자가 대신했대요. Her husband. 자, as a follow, follow로서 얘가 지금 대신해버렸대. 지금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생긴 거야, 얘가. 이렇게 잘 정치해도 돼요. 맞죠? 그래서 in ancient Egypt.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only men were supposed to be pharaoh. 자, 오직 남자들만 파라오가 되도록 여겨졌었대. 자, 그래서, so, 그래서, she would have this dress. 그래서, 자, 얘가 변장을 했대요. As a man. 남자로서 변장하고, and, 그리고 hid it, 숨겼대. Her real identity. 진짜 신분을 숨겨버렸대.
남자라고 야, 나 남자야 하면서 그래서 얘가 가수이라고. 알았어. 네, 이것도 지금 추측뿐이야.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밑에 물어본 거 있어. There are many other guesses. 다른 추측들도 있대요. But 그러나 it still remains a mystery. 자, 여전히 미스테리하게 돼. To these days. 요즘에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를 만들고 있다 해서 마무리됐네요. 얘들아 이렇게 됐어. 됐니?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얘가 되게 많이 했는데 이쪽 종교도 바꿨대요. 그런데 자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수수께끼 있었죠? 자 얘가 수수께끼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여왕 되고 12년 후에 사라진다고 했죠? 왜? 왜? 지금 예술에서 여왕 묘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예술에서 여왕이 얘를 묘사하는 게 중단이 됐어? 딱 멈춰버렸다고 지금 알았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추측이 있었다 해서 마무리됐네. 많은 추측이 있다 해서 마무리된 거야 지금 이 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풀어봤을 때 비극적인 죽음, 죽음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누가 죽었다라고 예측만 했지 정확하게 죽은 건 몰라요. 자 여러분들 얘기 너무 고생했고 지금 얘 틀어줄게. 한번 쭉 한번 들어봅시다. 자신 있게 그냥 바로 들으면 돼. Unit 17, Queen Nefertiti. Every year, about 500,000 people visit the Neues Museum in Berlin, Germany. This museum's main attraction is an ancient sculpture that depicts the head and neck of a lovely woman. This sculpture was created in 1345 BCE.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symbols of Egypt. The woman is Queen Nefertiti, whose name means the beautiful one has come. She's the only Egyptian queen that appears in ancient works of art. Queen Nefertiti and her husband, Pharaoh Akhenaten, lived in the 14th century BCE. Nefertiti was not only known for her beauty, but she was also unusually powerful. Her husband seemed to treat her as an equal. In several ancient artworks, she is bravely fighting Egypt's enemies in battle. Nefertiti and her husband also changed the Egyptian religion. They were the first leaders to worship only one god, Aten, god of the sun. However, there is a mystery about Nefertiti. 12 years after she became queen, depictions of her in art suddenly stopped. Some experts think she died. Others think she replaced her husband as pharaoh. In ancient Egypt, only men were supposed to be pharaohs. So she would have dressed as a man and hidden her real identity. There are many more other guesses, but it still remains a mystery to this day. 자, 오케이,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자, 여기, 지금 내가 끼워주고 10명 하나 합니다. 자, 30초 줄게요. 누가 한번 읽어봐. 준비, 시작! 단어를 알아야 해서 읽는다가, 결국에 단어로 여러분들 정말 읽어줍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자 우리 얘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쭉 여기 있는 숙제 내고 자 우리 셰익스피어님이 살아있네. 자 도와주고 쳐주고 고마워 그쵸. 자 레디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해서 읽기로 많네. 자 볼게요.
Which did Shakespeare write? 그래서 자 어떤 것을 셰익스피어가 썼을까? 영국의 대개 위대한 문학가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셰익스피어입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 두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 이걸 딱 봐도 정말 보이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1번.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영어 쪽에 꿈이 있어 영어 연구가 보면 이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이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자, 또 밑에 볼게요. 자, 첫 번째, 셰익스피어 작품은 unforgettable 할 만큼 좋지만 이랬네. 자, 오케이. 자, 민정아, unforgettable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1번 잘 잘하셨어요. 자, 어려운 랭귀지, 언어입니다. 자, 같이 표현을 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언어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대요. 그러나 이미 사람들한테 패밀리얼한 작품을 골라보라고 해서 자 친숙한 작품을 골라보면은 자 struggle 할 수 있는 힘겹게 나아갈 수 있는 걸 증명할 수가 있대. 현대 언어 번역된 edition 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핸드폰을 구하고요 역사적인 background 배경을 조사해보라고 해서 일부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따로 explanation 설명이니까 설명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많은 patience,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자, accomplishment, 성취의 보람을 느낄 것에서 마무리된 거야. 자, 그러면 뒤에 자, 우리 스킬 또 나와있는데 자, 밑에 글의 주제를 맞은 것을 나와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dvice for beginner readers of Shakespeare 그래서 자, 뭐예요? 지금 셰익스피어 리더의 지금 셰익스피어를 처음으로 읽는 사람에 대한 조언 두 번째, reasons, people enjoy reading Shakespeare 자, 이유래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책 읽는 즐거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 책 읽기를 즐거워하는 이유. 세 번째, historical background of Shakespeare plays.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래. 셰익스피어, 여러분 여기서 플레이가 연극이라는 뜻이야. 우리 이번에 동기 평가에서도 나왔어요. 플레이가 연극이라는 뜻이야. 셰익스피어 연극에 이 영어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따로 나와있네요. 자, 시간 30초 드릴게요. 쭉 한번 읽어봐. 시작! It is not. 자, 이건 뭐 때문에 하길래?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it is not. 자, 이거는, because of the history or characters. 이 아니라 캐릭터, 등장인물 때문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 이게 왜 얼음처럼 묻는 거야, 지금? 알았지?
자, the characters in his unforgettable story. 이렇게 해서. 자, 등장인물들인데, 그의 잊지 못할 등장인물들은요, could easily live. 쉽게 21세기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나와 있어요. 21세기에도 살만해. 라고 나와 있어. 지금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왜 어렵냐? 왜 어렵냐면, It's the language. 자, 언어 때문에 어렵대. 자, 영어 왜 어렵냐? English has changed greatly since the 1600s. 이렇게 해서. 자, 영어가 변화했대요. 엄청 크게. 언제 이후로? 160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변화를 해야 한대요.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 U를 U스라고 있다고 보셨어. S 붙이면 TH로 붙였어요. 자, 그래서 If you are reading Shakespeare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했어. 자, 이게 나와있네. 너가 읽는다면 Shakespeare를 처음으로 만약에 너가 읽으면은요 너가 처음으로 Shakespeare 읽는데 Here are ways to make it easier. 자, 여기에 뭐가 있대? 자, here are ways. 자, 어려운 방법이 돼요. 자, 무슨 방법? To make it easier and more enjoyable. 이렇게 해서. 자, 이 전체가 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 지금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인데. 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뭐가 있을까 도대체? 자, start by choosing one of the more popular plays such as Romeo and Juliet or Hamlet 이랬어. 자, 시작하네요. 뭐 하는 걸로? 자, 얘기네. 자, 우리 가장 유명한 희극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여러분, by ing가 나와있으면 얘는 뭐 함으로 써있으시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뭐 함으로써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에서 하나를 고름으로써 시작을 해보래요. 자, 뭐와 같은 거? Such as Romeo and Juliet and Hamlet 이렇게 해서 로미오 줄리엣 혹은 햄릿 같은 걸로. 저거 책 이름이야, 여러분들 책 이름이에요. 됐니? 자, 그럼 볼게요. If you already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story, you won't struggle as much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요. 당신이 이미 친숙하대요. 그 이야기에 친숙하다면 당신은 힘겹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힘겹지 않을 거예요. 처음 읽는 사람한테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나올 것 같지 얘들아, 맞죠? 그래서 아까는 스킵 정답 1번이었어요, 얘들아. 자, 오케이. Find the translation of the play. 자, 뭐 하래요? 우리 희곡의 번역판. 번역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구해보래요. 뜨니? 됐어? 여러분 이거 아마 순서 삽입 때문에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로서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도 나왔으니까 같이 해줄게. There are 갑자기 뜬금없어 so many famous plays. 자, that Shakespeare wrote 이렇게 써. 자, 셰익스피어가 많이 쓴 유명한 연극이 있대요. 자, 볼게요. 자, this action. 자, 이 판들은요. Have Shakespeare words. 자, 셰익스피어가 쓴 글을 갖고 있대요. All left hand page 이렇게 해서 AD입니다면 왼쪽에는 셰익스피어가 쓴 거 그리고 A modern English translation. 자, 현대 영어로 쓴 걸 갖고 있대. 어디에는? On the right. 오른쪽에는 왼쪽과 왼쪽에는 셰익스피어 거, 오른쪽에는 우리 현대 영어. 됐어? 자, 그래서 read the Shakespeare page first. 셰익스피어 부분 먼저 읽어보래.
셰익스피어 부분을 먼저 읽어보시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체크해보래 the translation 번역문을 체크해보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e how much you understand 네, 니에미아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번역문을 하는 거예요. 됐어? 됐니? 자, 그 다음 볼게요. Keep a dictionary. 자, 사전도 ready as well. 또한 준비되게 하라고 나와있어. 준비 한번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은요. 자, 뒤에 한번 남겨볼게. 진짜. 당신이 다 끝났을 때, 당신이 다 끝났을 때, do some research online. 자, 아니, 자, 우리 연구를 하래요. 온라인에서 연구를 하래. 뭐에 대해서? About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lay.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꾸며주고 있네. 온라인에서 역사적인 그 희극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연구해. 여러분들이 연구학과 가면 이런 짓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실제로 선생님이 이런 짓 했어요. 됐어? 자, 또 볼게. Look up! 자, 찾아보래. Explanation! 설명해주세요. For any parts, 자, 어떤 부분이라고 찾아보래요? That confuse you. 됐어. 자, 당신을 헷갈리게 하는 어떤 부분도 설명하고 다 찾아보래요. 약간 우리 모내기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처음에 모내기 보는 거 싹 보고 다음에 문제 있는 거 지문에서 보면 여러분들 돈 많이 내겠죠? 그럼 비슷한 것 같아. 자, after all that 그 후에 read the play again 희극을 without help 도움 없이 한번 읽어 그냥 싹 원문을 읽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요, you will be surprised. 너는 놀랄 거래요. And how much faster you can read and understand it. 그래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빨리 읽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안에 뜯어줄게요. 동성아 주시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읽고 그거를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놀랄 거예요. 자, also, 또한, you will enjoy, 당신은 즐길 수 있대요. A sense of accomplishment, 그래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appreciating Shakespeare, 그래서 Shakespeare를 appreciate,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Shakespeare를 감사하는 게 take some patience and effort.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그러나 You will find 당신은 알 거예요. That 그게 it's worth it 이렇게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해서 자, 너 예쁜 선생님 자, 그럼 총장이 빨리 총장이 3분만에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인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밑에서 적으면 돼요, 바로. 셰익스피어 희곡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 셰익스피어 희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희곡이 어렵다고 그랬어? 읽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읽기 어렵다고 그랬어? 뭐 때문에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언어가 달라서 언어가 지금 1600년대 이후에 쭉 바뀐 거야 지금 알았어? 언어가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 필자가 얘기하는 게 쉽게 읽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자, 쉽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라? 지금 인기 있는 희곡을 선택하라고 했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인기 있는 희곡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번역판을 보라고 했어요. 번역판을 보라고 했는데 이 번역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책이 이렇게 있으면요, 책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는 셰익스피어가 쓴 거, 오른쪽에는 현대 영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거를 먼저 읽고 나서 두 번째는 현대 영어가 쓴 걸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뭐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하라고 했어? 사전을 준비하라고 했어. 사전을 준비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희곡의 역사적인 배경, 배경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전부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원문을 다시 읽어봐라. 우리가 또 원문 독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네요. 책에서 하는 것처럼. 됐어? 자, 여기까지가 필자가 얘기한 거였어.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그 투어로 손방을 할게요. 자, 나도 고생일까요? 자, 숙제! 70에서 70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